第93课，摔倒了。你怎么受伤了？你怎么受伤了？昨天骑自行车时摔倒了。昨天骑自行车时摔倒了。走得动吗？走得动吗？走路时不方便。走路时不方便。既然如此，只好取消旅游。既然如此，只好取消旅游。看情况后，我们做出决定吧。看情况后，我们做出决定吧。네대화내용잘들어보셨나요이번과주제摔倒了넘어졌어라는표현인데같이볼게요첫번째니怎么受伤了했어요니너는怎么하면어째서왜라고해서우리이유라든지연유를약간추궁하듯이물어볼때쓰는의문사怎么죠그래서怎么하면어째서왜라는뜻이죠그래서어째서受伤하면은부상을입다상처를입다즉다치다라는표현인데受伤了하면은다쳤다라고해서동사뒤에러를붙이면은뭐뭐했다과거의표현이죠그래서니怎么受伤了하면은너어째서다쳤니라고이제물어보니까昨天骑自行车时摔倒了했어요昨天하면은어제라는거죠어제지하면은무엇무엇을타다라고하는데이때지는보통오토바이나어떤자전거를타다라고할때이지를써요그래서타다무엇을自行车하면은자전거죠그래서자전거를탈때시하면은뭐뭐일때뭐뭐할때라는뜻으로什么时하면은뭐뭐할때뭐뭐일때라는뜻인데요骑自行车时하면은자전거를탈때摔倒하면은넘어지다라는표현이에요근데摔倒了하면은넘어졌다라는역시과거의표현이죠그래서昨天骑自行车时摔倒了하면은어제자전거탈때넘어졌어라는표현이되는거죠그래서여기서지하면은무언가를타다라는동사인데자동차나뭐배나비행기기차같은경우는지를쓰지않고어떤동사를쓰죠네쏘를쓰죠그래서쏘는반드시어떤자동차나비행기이런것들을타는거기차를타다라는동사고지는자전거나오토바이처럼이렇게다리를벌려서타는교통수단을타다할때이지를써요그래서예를들어서니怎么去学校했어요니너는怎么하면여기서怎么는어째서왜라고연유를묻는게아니라방법을물을때라는어떻게라는뜻이죠그래서니怎么하면너는어떻게去하면은가다어디로学校하면은학교라는뜻이죠니怎么去学校하면은너는어떻게학교에가니라고물어보는거죠그러니까는我骑摩托车去했어요我나는骑하면은타다무엇을摩托车하면은오토바이라는뜻이에요그래서오토바이를타고去간다라는거죠我骑摩托车去하면은나는오토바이를타고가라는표현이되겠죠그래서이렇게骑하면은무언가를타다라는건데대부분은자전거나오토바이같은것들을탄다는거기억하시기바랍니다다시본문으로가서走的动吗했어요走하면은우리걷다라는뜻도있지만은움직이다라는뜻도있죠그런데움직일수더뚱하면은뭐뭐할수있다라는뜻이거든요그래서쏘더뚱하면은움직일수있다쏘더뚱마하면은움직일수있니라고물어보는표현이죠그래서이렇게쏘더뚱처럼동사뒤에더뚱이오면은무언가를할수있다라는표현인데이할수있음이주로어떤위치를바꾸거나움직일수있을정도의힘이있다라는표현을할때이더똥을쓰거든요그럼그반대부정으로어떤걸움직일수있을정도의힘이없다라고할때는뭔가를할수없다라고할때는
보둥 해요. 그래서 동사 보둥 하면은 뭐뭐를 할수 없다. 즉 어떠한 움직이거나 어떤 위치를 바꿀 수 있을 정도의 힘이 없다라는 뜻으로 쓰는데 이때 보는 사성이 아니라 경성이기 때문에 가볍게 발음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니 빤더 똥마 했어요. 니 너는 빤 하면은 이사하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무언가를 옮기다, 운반하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니 너는 빤 하면은 옮기다, 더똥 하면은 옮길 수 있니라는 뜻으로 니빤더 똥마 한 거죠. 그러니까는 헌중 워 이거렌 빤 보똥 했어요. 헌 아주 중 하면은 이제 어떤 무게가 굉장히 무겁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헌중 하면 아주 무겁네. 워나 이글은 하면은 한 명이란 뜻도 있지만은 혼자라는 의미도 있죠. 그래서 나 혼자 워 이글은 빤보동 하면은 옮길 수 없다. 즉 옮길 힘이 없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빤보동 그러니까 옮기지 못하겠어. 즉, 헌중 워 이글은 빤보동 하면은 너무 무겁네. 나 혼자 옮길 수 없어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동사 뒤에 더 똥이 오면은 무언가를 할수 있다. 즉, 어떠한 걸 움직이거나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표현하는 거고, 동사 보똥 하면은 할수 없다. 즉, 어떠한 힘이 뭘할 정도의 힘이 없다라는 표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서 走路时不方便 했어요. 走路 하면은 걷다라는 표현으로 走路时 하면은 걸을 때라는 거죠. 그래서 걸을 때 不方便 했는데 方便 하면은 편리하다, 편하다라는 뜻인데 不方便 하면은 편리하지 않다, 편하지 않다, 즉 불편하다라는 거죠. 走路时不方便 하면은 걸을 때 불편해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러니까는 既然如此，只好取消旅游 했어요. 既然什么，只好什么 하면은 기왕 뭐뭐 된 이상 뭐뭐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접속구문인데요. 既然 하면은 기왕 어떠하다, 如此 하면은 이러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既然如此 하면은 기왕 이렇게 된 이상, 只好 하면은 뭐뭐 할 수밖에 없다, 取消 하면은 취소하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旅游 하면은 여행, 여행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取消旅游 하면은 여행을 취소하다라는 거죠. 既然如此，只好取消旅游 하면은 기왕 이렇게 된 이상 뭐할 수밖에 없다, 여행을 취소할 수밖에 없겠어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既然什么，只好什么 하면은 기왕 이렇게 된 이상 뭐뭐 할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인데 예를 들어서 既然这样，只好走路去 했어요. 既然 하면은 뭐뭐 된 이상 这样 하면은 이렇게, 이러한이란 뜻이죠. 그래서 既然这样 하면은 기왕 이렇게 된 이상 只好 뭐뭐 할 수밖에 없다, 走路去 했어요. 走路 하면은 걷다, 去 하면은 가다죠. 그래서 走路去 하면은 걸어가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既然这样，只好走路去 하면은 기왕 이렇게 된 이상 걸어갈 수밖에 없겠어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러니까는 好的，慢慢的走吧 했어요. 好的 하면은 그래, 좋아라는 알겠어라는 표현이죠. 알겠어. 만만 하면은 천천히 라는 뜻이죠. 만 하면은 천천히라는 거죠. 그래서 만만 더 하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배웠었는데 형용사 더 동사가 오면은 형용사하게, 어떠하게, 어떠하다라는 표현으로 썼는데요. 만 하면은 느리다라는 거잖아요. 천천히. 그래서 만만 더 하면은 천천히 走 하면은 가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慢慢的走吧 하면은 천천히 가자라는 표현으로 문장 끝에 바를 붙이면은 뭐뭐 하자, 뭐뭐 해라라는 어떤 권유나 청유, 명령의 문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既然什么只好什么 하면은
기왕 이렇게 뭐뭐 하게 된 이상 뭐뭐 할 수밖에 없다 라는 표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서 看情况后我们做出决定吧 했어요. 看 하면은 보다 라는 건데 情况 하면은 상황이란 뜻이죠. 그래서 상황을 본 后 하면은 뭐뭐 후죠. 그래서 看情况后 하면은 상황을 본 후에 왜는 하면 우리 做出决定 하면은 做出 하면은 무언가를 내리다 뭔가를 해서 내리다 라는 표현인데 决定 하면은 결정하다 라는 거로 做出决定 하면은 결정을 내리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看情况后我们做出决定吧 하면은 우리 상황을 본 후에 결정을 내리자 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做出决定 하면은 결정을 내리다 라는 표현인데요. 예를 들어서 你到底去不去 했어요. 你 너는 到底 하면은 도대체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도대체 취 하면은 가다, 不취 하면은 가지 않다. 즉, 취不취 라고 해서 긍정, 부정해서 물어보면은 정반 의문문이죠. 그래서 가니 안 가니 즉 안 가니 라는 거죠. 你到底취不취? 너 도대체 가니 안 가니? 가니? 라고 물어보니까 全面考虑后要做出决定 했어요. 全面 하면은 전반적이다, 전반이란 뜻인데요. 그래서 全面, 전반적인 考虑 하면은 고려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인 고려 后 하면 뭐뭐 후 라는 뜻이죠. 全面 考虑后 하면은 전반적인 고려 후에 要 하면은 뭐뭐를 하려고 하다, 뭐뭐를 할 거다 라고 해서 동사 앞에 要가 오면은 뭐뭐를 할 거다 라는 의지를 나타내는 조동사 要죠. 그래서 뭐 할 거다? 做出决定 하면은 결정을 내릴 거야 라는 표현이 되겠죠. 全面考虑后要做出决定 하면은 전반적인 고려 후에 결정을 내리려고 해 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做出决定 하면은 결정을 내리다 라는 표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뭐 하게 된 이상 뭐뭐 할 수밖에 없다 라는 표현 既然什么,只好什么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대화 내용 들어보시고요.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大家再见.你怎么受伤了? 你怎么受伤了？昨天骑自行车时摔倒了。走得动吗？走得动吗？走路时不方便。既然如此，只好取消旅游。看情况后，我们做出决定吧。